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때 도서민으로 섬마을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부부 교사인데요. 모처럼 여름이 다가와서 제2의 고향이었던 완도 섬마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연안 여행선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안전 꿀팁, 그리고 연안 부근 태풍 대비까지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그럼 고고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다. 너무 좋고 평온하고 평평하고 뭐 떠있고. 맞아.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가 8년을 왔다 갔다 해봐서 알잖아. 날씨가 날씨에 따라서 바다 모습이 다 다르고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잖아. 맞아. 그런 것도 너무 예쁘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안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 않아? 맨날 애들 체험학습 갈 때 배 안전 얘기하고 차 타는 것보다 배 안전 많이 했지. 그래서 혹시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안전의 꿀팁 같은 거 얘기해 줄 수 있어? 난관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괜찮아 보이지만 다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휘청거릴지 우리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물건 좀 가지고 있잖아? 바다에 쉽게 빠지고 이게 또 바람이 분단 말이야, 바다는. 그래서 맞아. 그래서 모자 같은 거 날아가면 찾을 수가 없고 그거 물건 잡으려고 뻗었다가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난간에 서 있는 건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조심히 서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애들 체험학습 갈 때 그냥 선진 안에만 있으라고 하잖아. 맞아, 그 이유가 그걸 말고. 우두항에서 출발한 배는 15분이 지나 금당도 울포항에 도착했는데요. 끝나지 않은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바다가 보이는 의자에 앉아서 나눠보기로 했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만약에 9시 배라고 했을 때 보통 거기에 맞춰 오잖아요. 하지만 배는 다릅니다. 배는 다르고 미리 표를 5분 전에 마감이기도 하지만 너무 일찍 와야 미리 이제 차를 가져왔다면 더 일찍 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차를 다 모시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맞아. 그 한참 관광객 많을 때는 막 미리 와도 줄이 차 줄이 라인이 저 도로까지 막 나가가지고 줄 길게 서 있잖아. 그럼 그 뒤에 받치고 서 있으면 이제 2배 못하고 그 다음 배 계속 기다리면서 타야 되고. 맞아. 막 배는 거의 1시간 단위, 여기는 2시간 반 단위로 있으니까 한 번 놓치면 이제 맞아. 끝이니까 많이 기다려. 여행 일정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미리 다니고 많이 서두르다 보면은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 점 가장 유의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배 승선할 때 그 전방으로 들어가는 배도 있지만 후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배도 있잖아. 그때 되게 후진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너무 그게 무서워가지고 맞아, 바다에 빠지면 안 그치. 왠지 빠질 것 같이.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정말 땀 흘리면서 들어갔던 기억. 그래서 우리 만약에 어렵다면 창문을 쭉 내리고 승무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맞아. 왜 전화했으세요? 이거 안내해 주시니까. 목소리도 크셔가지고 소통이 잘 되더라. 잘 알려. 뭐든지 승무원은 말씀을 잘 듣는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딱 갔을 때 비상대피도 봤어? 응, 봤어. 보이고 구명조끼도 딱 알아보는 데 보니까. 그리고 안전방송도 안내방송도 출발하기 전에 좀 잘 듣고 처음 여행인분들 하면 좋을 것 같아. 매번 배 출발할 때마다 안전방송 나오잖아. 거기 잘 따라주면 좋지. 아 이게 파도가 셀 때는 출렁출렁 바닷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잖아. 그래서 물이 엄청 미끌미끌할 때가 있지. 맞아. 나는 그 아침이었는데 새벽 첫 배였는데 첫 배 타면 이제 이슬이 맺혀 있잖아. 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좀 미끄러졌던 진짜 것 같아. 진짜 미끄럽지. 그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이슬 맺힐 때 특히 아침 안개도 많이 껴가지고 맞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혹시 첫 배를 이용하나 좋겠고. 그리고 막배 타는 사람들 경우에도 이제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서. 내릴 때쯤에는 그때 이제 잘 난간 잘 잡고 이동해야 된다는 거. 진짜 그치. 있고 나는 목격한 적이 있어 사고로. 나 어떻게? 또 큰 사고는 아닌데 우리 이제 승선하고 이제 승하라는 뭐 하지? 하차가 아니고 하선? 하선? 하여간 이제 내릴 때 그때 이제 조금만 배웠어. 조금 배우고 옆에 이제 사람들도 앞에 내리려고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동시에 나간 거야. 동시에 나가는데 사람들도 막 이렇게 우르르르. 한 줄로 아닌가 막 우르르니까 장난이었던 거 그런 것 같았어. 바빴구나.
근데 이제 차가 어떤 할아버지의 신발 밟았어? 타이어를 밟았는데 다행히 이제 비껴 맞은 거지. 큰일 날 뻔했다. 비껴 맞아가지고 벗겨졌어. 벗겨져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운전사한테 놀라셨겠어. 크게 뭐라 하셨지. 우리 섬에 살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건 이제 날씨 변화에 좀 민감하잖아. 맞아. 우리가 만약 특히 공휴일이나 아니면 우리 주말에 들어와야 되잖아. 오거나 나갈 때 그쯤에 이제 기상이 안 좋으면 특히 바람이 불거나 파고가 높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민감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갈 때 나갈 때 매번 배가 뜰지 말지를 그 앱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짐을 다 싸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결항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럴 때 너무 힘들지. 이분들도 이제 태풍이 오면은 좀 생업이 관련될 때는 특히 양식을 많이 하잖아. 완도 같은 경우에는 전복도 뭐, 하고 다시마 하니까. 맞아. 그래서 태풍을 좀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결박을 잘 하고 뭐 배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이런 거 이런 거 다 잘 관리하겠지. 이제 저희는 육지 사람이 되어서 섬으로 오는 여정은 매우 멀어졌지만 오히려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섬 여행이 좋은 경험으로 남으려면 우선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름하면 바다지만 또한 태풍이 오는 시기이므로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인적 물적 폐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리 부부, 우리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 여름 섬 여행으로 즐거운 추억 쌓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